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 주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일단은 뭐 약보합권에 좀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처음 한 오전 중에는 좀 반등이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딥바이가 딥바이해가지고선 저가 매수자가 들어왔는데 의외로 이게 좀 많이 좀 떨어졌죠. 중 이후 2시 이후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우선 다시금 그 낙폭은 그래도 굉장히 줄였지만 어쨌든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우지수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서는 십자 하나 나왔죠. 네. 여기서 이제 다시금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 바닥권으로 즉 34,000대를 어쩌면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와 있고요.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조금 더 합니다. 여기도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잠깐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걸 여부를 좀 봐야 되고 S&P 500 역시 마찬가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재밌는 것이 네. 10년물 국채를 일단 한번 보시겠는데 네,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선물에서 이제 여기 이제 10년물 국채거든요. 10년물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2.868%까지 갔는데 이게 오늘 거의 2.9%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채권의 매도세는 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외에도 뭐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IMF와 이 세계은행의 이 컨퍼런스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은행 쪽에서 올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눈높이를 낮췄네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월드뱅크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현재 그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좀 많이 낮춘 것과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내용으로는 분명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네. 가장 큰 이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 이번에 거의 한 11.2% 정도의 그 전체적인 성장률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전체적인 그 원자재와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특히 전체적으로는 한 1% 정도가 성장률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망, 뭐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고, 이번 주에 이 월드뱅크 그리고 IMF의 이 춘계 회의가 이제 네. 개막이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데 21일 정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있고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이야기도 있어서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미국대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러시아를 계속 때리려고 그럴 것이고 네. 이유는 이유대로 해가지고서는 제발 부탁인데 이쯤 하시고 우리 좀 전쟁은 그만하시는 네. 게 어떨까요? 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목소리가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실컷 조건 러시아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일단은 시장 예상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한 80센트, 매출은 232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승을 하니까 다른 금융주들도 조금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예, 사실 그 지난주에 잠깐 보셨지만은 은행주들이 이미 다 바닥권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건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쪽들도 이제 좋은 은행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아닌지 각 그 은행주별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데하고 내려가는 데가 네. 상당히 엇갈렸다는 거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지금 한 현재 이익률은 한 12% 정도 지금 오히려 떨어진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이자 금리가 낮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제로금리 상태에서 냈던 그 대출이 그만큼 많았고 즉 그게 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금리 인상의 신호가 계속 나오니까 수많은 네. 이 특히 이제 모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 쉽게 얘기해서 이 대출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즉 롤오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적이 예상에 거의 부합했고 뭐 찰스 슈왑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또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저희가 소장님과 이번 주에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크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음 이슈 또 체크해 보겠는데 역시 트위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포이즌피를 네. 가동을 하면서 뭔가 조금 방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또 잭 도시가 과거에 이제 이 트위터를 창업한 사람이죠. 잭 도시가 지금 이사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방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다른 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네. 이 트위터 인수전은 적대적 인수 합병이잖아요. 네. M&A에서 지금 아폴로라는 또 다른 그 이런 전문적인 그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머스크하고 붙어가지고 네. 이 트위터를 먹겠다 이러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포이즌 필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머스크가 아예 이쪽으로는 발도 못 붙이게 뭘까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오히려 내부에서는 뭐 언제든지 이사회 들어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솔직히 그 이런 글을 봤을 때는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속 터지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잭 도시는 일론 머스크에게 그냥 트위터를 속된 말로 갖다 바치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게 이 머스크가 굉장히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만 가지고서 너무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런 사람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SNS에서 가치를 그렇게 이런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않겠죠.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트위터 인수전 M&A 이슈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도 한번 계속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체크해 봐야 될 이슈 이제 본격적으로 왓츠업 김성규 소장님의 시각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뭐 천연가스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식량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추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도 좀 긴 안목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가장 그 재미를 본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식량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 예, 아닐까요? 그 하나 딱 집어주신다면 하나 종목으로요? 예.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제일 재미를 봤어요. 아, 천연가스. 예. 예. 그동안 해가지고서 생각보다 그 항상 그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던 게 천연가스였는데 그쵸. 이번 전쟁 나면서 그야말로 이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폭등했습니다. 예,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 내추럴가스 5월물 이제 대표 월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이 내용 보시 거의 8달러 넘어가는 걸 보였다가 지금 이제 잠깐 내려갔죠. 매물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이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완전히 급상승하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천연가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을 때 일단 증시 자체는 우크라이나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에너지가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기름이라든가 이런 석유 때문에 그런데 이 전쟁 지속 때문에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변수가 되는데 이 밀레니얼 리포트라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가스 파이프라인이 큰 것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섯 개를 지나갑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선 러시아 가스를 팔 때 반드시 그 나라를 지나가면 그 나라에 통행세를 내는데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러시아 덕을 많이 봤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 안에서 이제 반러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고 네. 나가지고서는 이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이 되고 나니까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이 안 들어가니까 현재로서는 유럽 같은 경우 EU는 지금 그 노드 스트림 1 말고는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걸 가지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앞으로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 라인을 통해서 동유럽을 통해서 또 유럽으로 가는 라인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마리우폴이라든가 오데사 쪽으로도 지나가는 그 큰 그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도 가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터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주변의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이제 해로로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중해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도 나가는 건데 네네.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막혀 있으니까 거죠. 지금 노르드 스트림 1 하나 가지고서는 모든 걸 해야 되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천연 가격의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뭐 출렁 뭐 지수나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그야말로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증시를 좀 먹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은데
에너지와 이것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생산하는 생산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에 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면 결국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놈 촘스키 그 MIT 전 명예교수 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확전을 막고 좀 추하더라도 어떻게든 푸틴에게 좀 후퇴할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 이제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 곡창지대에서는 밀학 옥수수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고 지금 파종 시기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식량난 앞으로 더 올 것이고 이것이 엄청난 여파를 부를 전망이나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식품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를 남미 쪽에서 상당량이 옥수수라든가 아니면은 이 밀의 일부를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딱 닫힌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된 거죠. 쉽게 해서 지금 현재에 거의 한 두 배 정도의 그 생산력을 최선 그 부담을 강요받게 된 거니까 이거를 메꾸기는 단기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 그 세계은행도 역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일단 그래서 1% 정도를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계속 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지는 못하고 약간의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장의 뭔가 트리거라든지 좀 먹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약한 수급에 개인만 지금 사들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약밥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 재밌는 네. 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그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여기에 대해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질질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창용 그 한은 총재 후보님이 청문회 관련된 자료를 낸 거에서 보면은 현재 금리 인상 스탠스가 상당히 적절하고 갑자기 하이크, 빅하이크를 올리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 신호다라고 봐서 앞으로 시장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은 계속 이제 삼성전자로만 계속 개인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계속 사십니다. 네, 네 근데 사시는 건 좋은데 주가가 자꾸 떨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자꾸 가게 되면은 우리 개인 움직임이 자꾸 몰리게 되니까 좀 더 버겁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수급이나 방향성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우리 시장이 오늘 움직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